그 대인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실 김영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3보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해 주실 이용욱 교수님 모시고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걸어나오고 계시거든요.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산보험하고 보험계약부 강의하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먼저 계약법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약법은 이제 객관식이라서 좀 이렇게 뭐 좀 단순하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오랜 준비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그 1차 과목에서 있지만 2차 과목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1차로 끝낼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상법 조문과 그 취지를 알고 있다라면 2차 공부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재산보험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 내지는 저쪽에 그 재물 쪽에 있는 해상보험 이론에서도 상당히 그 상법의 조문하고 연관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법 준비할 때는 일단 법 조문의 그 취지하고 내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판례, 특히 최근에 이제 계약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 문제가 거의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 판례도 또 이제 예전 판례, 뭐 2014년도 이전 판례는 이제 거의 사문화돼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15년, 16년, 17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제 3월달경 되면 이제 판례만 별도로 최근 판례만 다시 뽑아서 제공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법의 내용만 보시면 충분히 1차 과목으로 뭐 7, 80점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보험. 사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주 전략 과목이었거든요. 점수 따기가 가장 편한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저 이렇게 합격생들의 점수를 보면은 조금 그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편이 많더라고요. 근데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한 50점 가까이가 계산형 문제고 나머지 50점 가까이가 이제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그럭저럭 어느 정도 써요. 근데 이제 계산형에서 정답을 맞히는 분들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재산보험의 계산 문제가 우리가 무슨 수학 시간에 배우던 뭐 미적분이니 뭐 탄젠트니 코사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그 4셈만 할 줄 알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실수를 많이 해요. 잠깐 깜빡하고. 이런 계산형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틀려봐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 많이 틀려보고 뭐 때문에 틀렸고 자꾸 실수하는 부분에서 또다시 반복된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저 실손오리비 보험 같은 경우는 훈련을 않고 뭐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는 답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손으로 직접 써보고 자주 틀려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플로우를 갖다 어느 정도 짜져 있으면은 그러면 그 실수를 최소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역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실손으로 위해서 뭐부터 먼저 보고 뭘 보고 다음에 뭘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이제 이런 어떤 그 어떤 구체적인 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표준보험 약관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제가 보면 거의 어떤 때는 그 저 두 문제, 어떨 때는 한 문제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표준보험 약관이 43개 조문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조문은 한 15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최근 3년 내에 나왔던 거를 빼버리고 나면 한 12세 조문 정도가 되거든요. 요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10점, 15점은 따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보험에 있는 암보험이나 CI보험. CI보험도 마찬가지죠. 담보사항이 중대한 질병과 그 다음에 그 중대한 수술이 있는데 한 번씩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까? 아니죠. 다시 나오죠. 재탕이 이제 지금부터는 재탕의 시대가 된 거예요. 2005년도에 4종이 생긴 이후에 10년이 좀 넘었죠. 그럼 이제 질병보험의 핵심이고 암보험은 그 내용이 단순하다 보니까 CI보험이 되기가 제일 좋거든요. 아마 2018년도에도 분명히 CI보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역시 이제 그것도 최근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라든가 아니면 최근 또 이슈화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본다라면 점수 얻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기타 이제 나머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사항에서 나오는데 이 특약사항도 각 보험사 약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 걸 갖다 개별적인 어떤 특정 하나 아주 구석에 있는 거 하나 뽑아서 내기는 쉽지 않아요. 출제위원도 위험 부담이 크고 또 비판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특약이죠.
생명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특약이나 손해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특약 요걸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다 교재에서 언급을 해놓고 있거든요. 제 교재는 특히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제가 창출해서 쓴 거는 많지 못해요. 한 10%도 안 돼요.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약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약관이 우리나라 생보가 17개사, 손보가 19개사, 뭐 외국사까지 하면 20개가 넘거든요. 그럼 한 40개 되는 회사들이 약관을 똑같이 쓰냐?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공통적이고 특히 이제 빅3, 빅4라고 하는 회사들이 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함께 담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만 축약을 빼갖고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특약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 하면 그러면 재산보험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2017년 이제 말인데 이제 2018년 초부터 시작을 하면 뭐 내년 8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이상 소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